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25회 LG배 본선 1회전, 즉 32강전 홍기표 9단과 당시 리시안하오 7단. 당시 리시안하오는 아직 7단이었습니다. 7단의 바둑입니다. 6월 2일에 뒀는데요. 2020년 6월 2일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6월 6일 날인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이라서 저도 바둑을 처음 보는데요. 바둑이 상당히 재미있네요. 자, 그럼 홍기표 9단이나 이런 선수들, 당시에는 어땠는지 잠깐 선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홍기표 9단, 89년생이니까 김지석, 강동윤 9단하고 동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4년에 입단을 했고요. 89년생인데 2004년에 입단했으면 만 15세 입단이니까 뭐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빨리 입단한 기사고요. 지금 승률은 52. 현재 이번 달 승률은 52. 그럼 순위가 기사 랭킹이 50이면요. 89년생 기사가 50이면 지금도 잘 두는 기사입니다. 자, 이 선수가 2020년 무렵에는 굉장히 잘 뒀어요. 2020년에도 만 31살 막 그럴 때인데도 굉장히 잘 뒀습니다. 특히 요 6월 달 무렵에는 LG배 예선을 통과해서 32강전에서 리시안하울 이겼고요. 16강전에서는 박정원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대결해서 진 거고, 그 직후에 있었던 농심 신라면배 기억하시나요? 농심 신라면배 예선을 여기 보시면 이동훈과 선현준을 이기고 그리고 박승화까지 이기고 예선을 통과한 다음에 농심 신라면배 본선 1국에서 농심 신라면배 역대 최다 승리를 기록 중인 판팅위를 첫 판에서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슈자이언한테 역전패를 당한 건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판팅위를 꺾어서 자기 몫을 다했다. 이때 농심 신라면배에서 신진서보다는 5연승이 나와서 랜선 오, 그 5연승 신화를 이뤘다라고 했을 그때인데 그때 1회 때 판팅위를 이겼던 기사가 바로 홍기표 9단입니다. 홍기표 9단이 때 굉장히 잘될 때였죠. 자, 그리고 그 당시 2020년 6월에 홍기표 선수의 랭킹은 몇 위였냐? 그 당시에는 쭉 내려가서 최정이 16위, 역대 최다 최고 랭킹 기록할 때였는데 홍기표 선수는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39위였습니다. 39위요. 39위니까 지금 그때보다 한 11위 정도 내려갔네요. 2년여가 지났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 리시안하오 2020년에는 아직 8단 되기 직전이죠. 6월이니까. 7단이 2017년 됐고, 2020년 10월 1일에 8단이 됐으니까 조금, 되기 직전.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리시안하고 아직 못 떴냐? 그건 아니에요. LG배에서, 홍기표한테 졌죠.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그 1년 전이죠. 몽백카프에도 본선에 올라와서 멍타이링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 천시엔 타오신란을 이겼고요. 변상일도 이겼습니다. 8월 27일 날 변상일도 이긴 바 있고 여기 쭉 보면은 삼성화재배에서는 그다음 고해 말에 가을에 했던 삼성화재배에서는 이창호를 이겼고 역시 또 변상일을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리시아나우가 아주 못 뜯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커제한테 삼성화재배 16강에서 변상위를 이기고 커제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갑조리그에서 계속해서 천하오신 장타오를 이겼고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잘 두다가 2020년하고 포스 시즌에서 강동윤도 이겼고요. 구치아오하고도 이겼다 졌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2021년에 또 중국갑조리그에서 변상위를 이겼었고 또 중국갑조리그에서 이동훈도 이겼고 김지석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기 또 김지석 또 이겼죠. 앞에 소개해드린 김명훈한테 질 때까지 우리나라 기사한테 그 뒤로 전승할 때입니다. 쭉 여기 보시면 이지현도 이겼고 신민준도 이겼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배 올해 10월 28일에 했던 32강에서 김명훈한테 질 때까지 약한 2년 거의 5개월이죠. 6월 1일이랑 10월 28일이니까 2년 5개월간 한국 기사한테 전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리시아나오는 잘 떴었다.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시아나우가 생각하신 것만큼 완전히 듣보잡 그런 기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임밸류도 있고 다른데 세계대회 우승 같은 게 없는 어느 정도 잘 두는 기사였고 중국 내에서는 대략 20위권 안팎, 세계 랭킹은 30위권 안팎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던 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좀 중반에 딱 승부가 나긴 하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홍기표 구단이 흑번인데요. 이런 거 중국식도 아니고 좀 독특한 수를 뒀죠. 근데 리시아나우는 여기서도 이런 눈목자 같은 이게 블루스팟은 아닌데요. 블루스팟은 그냥 손뼉을 저하기를 굳히는 건데 블루스팟과 거의 유사한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리시아나우가 이때 인공지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수가 인공지능 비스무리합니다. 여기 붙였을 때 손뼉 이런 수를 보면은 인공지능 같은 그런 면모를 좀 풍기죠. 그러니까 치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리시아 나오는 이 무렵에도 이미 인공지능적인 기품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치팅 여부는 논외로 치고요. 그리고 여기 굳히고 이렇게 두어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여기 한칸 띄웠을 때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간 수도 좋은 수예요. 여기 좋은 수고 이때 약간 백이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 앞서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진짜 여기에서 저래가 추천하는 기가 막힌 저래 블루스팟이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 끼우는 수입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런 거 끼우는 거가 가끔 두잖아요. 요즘 박정환 구단, 신재석 구단 이런 경우 가끔 나오는 거 보셨죠? 저래가 여기를 끼우는 게 블루스팟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단수 치는 건데 나가고 또 밀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있고 여기를 젖히면 늘고요. 치받고 늘때 끊어요. 그럼 하나 밀고 나가면은 이어야 되고요. 단수 쳐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씌우면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있죠. 근데 여기도 끊기는 게 있으니까 흑이 이쪽을 지킬 때 백이 여기 나가면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이 막아봐 이렇게 돼서 나가는 순간에 두점 잡히는 게 있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약간 더 좋아져요. 실전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실전은 우상계 들어간 수도 나쁜 수가 아니고 괜찮은 수인데 원래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백이 약간 좋은 정도인데 실전은 홍기표 구단이 오른쪽으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뒀으면은 백이 거의 한집 가깝게 앞서 나가는 건데 거기를 못 뒀고요. 이렇게 뒀습니다. 이 수도 어떤 느낌이세요? 젖히지도 않고 어벙하게 두는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은 아닌데 블루스팟은 여기라고 했으니까 약간 인공지능적인 냄새를 풍기는 수를 계속 둬요. 그러니까 리시아나우는 기본적으로 기풍적으로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인 냄새는 많이 풍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인공지능이랑 똑같지는 못하죠. 실수가 나옵니다.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 요 장면인데요. 여기를 이어야 돼요. 왼쪽을 이으면 끊을 때 요걸 나갈 때 여기 끊고 자시고 할 틈이 없습니다. 여기 젖히는 게 너무 커서. 그러면은 뻗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밀고 나오면 요 자리를 둡니다. 씌울 때 여기를 꽉 막으면 여기 들여다봐도 요거 밀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요렇게 두면 살았어요. 이게 안 잡힙니다. 여기를 하나 해놓으라고 하는데 끊어 놓으면 안 잡힙니다. 여기를 두면요. 요렇게 둬요. 단수 치면 따고.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먹여치고 이거를 막으면 석점살려면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이거는 흙이 많이 망한 겁니다. 이 뚫리는 게 있으니까 막으면 손배도 백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흙이 함부로 잡으러 가는 걸 못합니다. 기껏해야 나중에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 두는 건데 역시 여기다 두면은 살아요. 이걸 잡으러 오다가는 이 귀가 다쳐서 못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요 귀도 좀못 사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끊어 놓으면 이쪽 빠지는 거, 이런 게 선수로 들어서 귀도 산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흙은 그냥 이런 데를 한칸 뛰던가, 아니면 요걸 들여다본다든가 하고 두는 건데, 이 진행이 백이 두집반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1로 이으면 백이 두집반 좋은데, 이 지금 4할 수 읽기가 좀 어렵죠? 이게 중간에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와서 이게 사는지 죽는지를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못 뒀어요. 그리고 리시아나와 둔 데가 여기다 둔 건데
이렇게 두면서 거의 5대5 또는 흑이 약간 좋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끊겨갖고, 여기 끊어서 이렇게 뒀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걸 막았는데요.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여길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흑이 약간 좋거나 5대5가 되는 게요 진행이에요. 여기 단수를 쳐서, 지금 이거를 잇는 건 돌려치기를 당하니까는 백이 안 되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요걸 잇고, 여기 이제 축이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두면 요걸 빠져요. 그러면 여기 씌우죠. 그때 요거 돌려쳐요. 이렇게 돌려치고 이 백돌은 못 살립니다. 여기 약점이 많아서 보강을 하고 그럼 흙도 보강하고 나올 때 보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백은 죽었다고 봐야 돼요. 요 흙이 완전히 거의 살아있잖아요. 여기 한 집이고 여기 한 집이고 살아있어서 이 백은 죽은 건데 세력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에 흙이 여기에 붙이면은, 이게 흙이 약간 좋긴 한데, 거의 5대5예요. 그래서 흙이 1로 뒀으면은 약간 좋거나 5대5. 조금 그 정도 차이인 건데, 실전은 이렇게 뒀죠? 그러니까 백이 빠져서 이렇게 두고 하는데, 아까랑 다른 게 여기를 돌려치고 나니까, 이쪽이 돼 있는 게 없어서, 이 흙이 확실히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다 주면 백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를 막는 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흙도 2단수 하나 치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하나 하는데 미리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막을 때 요걸 단수를 쳐요. 그럼 나오겠죠? 그러면 또 요렇게까지 하고 이걸 나올 때 여기를 치면 있는 건 축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돌려칩니다. 그리고 나서 환격을 방지하면 백이 여기를 두는데 아까랑 다른 점이 백의 세력이 조금 더 좋죠. 이거 그 지금 앞으로 전했는데 실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괜찮아서 이거는 백이 약간 좋다라는 게 절의 기준이에요. 근데 절에는 이렇게 되면 백이 60%라고 그러는데 카타고는 그냥 5대5라고 합니다. 카타고하고 절에는 조금 달라요. 이게 절에가 2년 전 절이라서 2년 전 절에가 지금 카타고보다 약할지도 몰라요. 카타고는 2년 동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절에는 카타고보다 훨씬 세지만 2년 전 절에와 지금 발전된 카타고. 그러니까 2년 전 카타고보다 2년 전 절에는 셌겠죠. 근데 이건 2년 6개월 전 절이고 현재의 카타고랑 비교하면 카타고는 5대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년 6개월 전의 절에는 백이 한60% 정도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제 실력으로 이게 한집 정도 차이 나는 승률 10% 차이 나는 그 정도를 분간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비슷하겠죠. 이렇게 두면 근데 실전 이걸 안 하고 한칸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다보고 여기서도 요걸 건너붙이는 게더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 밀고 요걸 두고 여기서도 건너붙여야 돼요. 지금 건너붙이면 이걸 두고 요렇게 할 때, 이런 거할 틈이 없어서, 요쪽이 교환 좀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건데, 날 일자 두고, 여기 하나 붙일 때 요거를 교환을 해요. 그리고 죽이고, 지켜놓으면은, 여기 백세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둬도 거의 5대5. 요렇게 둬서, 여기를 어떻게 깨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5대5입니다. 근데 요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를 뒀거든요. 요때 홍기표 구단이 약간 실수했습니다. 요렇게 둬서 수를 메워야 돼요. 직접적으로 메우는 걸. 그걸 안 하고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백이 건너붙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같은 게 있고요. 여기요. 그거 말고도 실전처럼 이렇게 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여기 한 수를 안 메웠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백이 꽤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흑이 어떻게 뒀어야 되냐? 아까처럼 요거 안한건 백도 실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흙이 여기다 그냥 수를 메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면 요 흙은 엄밀히 말하면 잡혔어요. 여기에서 흙이 이쪽을 이쪽 흙을 귀를 죽이는 거 생각하고 두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은 어떻게 뒀냐면요. 여기를 뒀거든요. 요것도 좋은 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따먹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붙이는 수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좋은 수인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계속 움직이는 게 좋은 수냐? 그거는 이쪽 백세력이 더 좋아져서 꼭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여길 젖혀서 패맛을 남겨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었어요. 흙이 이미 조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여기 패맛 남기는 거 하지 말고 여기를 꽉 메어서 수를 메우는 거죠. 그러면 백이 이걸 젖혀 있고 여기서도 요 귀를 버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칸 띄고요. 삭감오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요거 하고 이렇게 오면은 어느 정도 삭감은 되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할때 계속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 귀는 흙이 젖히면 늘어진 패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은 찝찝하잖아요. 여기 패 모양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흙이 좋은 겁니다. 요게 흙이 아직 한 카타고하고 절의하고 조금 다르지만 카타고 기준으로 한 4집 정도. 절의 기준으로는 흙이 약간 좋은 정도로만 나올 때. 근데 요것도 안 하고 실제는 이 아까우니까 대마 그냥 죽이는 게 아까우니까 젖혔는데 이렇게 되면 요기를 하나 미는 게 수를 약간 늘린 것처럼 돼요. 여기 약간 단점도 남기면서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젖혀 이으면은 이게 그냥 여기서 만약에 흙이 메운다 그럼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메우면 따고 됐다고 그다음에 여기 두고 이걸 하고 여기 두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둘때 이렇게 해서 이게 한수 늘어진 패예요. 한수 늘어진 패의 맛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젖힌 건데,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돼서 백이 여기를 바로 안 받고 딴데 둬도 단패라는 거 아니에요. 백이, 흙이 뒀을 때한수 늘어진 패니까, 백이 손 빼고 흙이 둬도 그한수 늘어진 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흙이 여기다 둔게 약간은 실수입니다. 그래도 흙이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5대5 같은 그런 그림인데, 지금 우변 삭감을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 는 수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수로 여기를 끼웠어야 돼요. 그러면 단수치고 나올 때 요걸 단수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는데 여기를 돌려요. 이쪽 그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여기를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받아주면요. 기세가 백이 좋죠. 여기 봉쇄가 되면서 백이 좋아져요. 이거는 흙이 나쁘고요. 나와야 되는데 끊고 이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 복잡하죠.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뭔가 패감을 좀 만들어 놓을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나가면 여기가 이제 한수 늘어진 패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흙이 약간 좋다라는 건 카타고의 의견. 절에는 이렇게 하면 5대5. 절에는 5대5라고 그래요. 아직도 백이 안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에와 카타고가 좀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백일로 끼우는 거를 해야 돼요. 이걸 안 끼우고 실전에서 이렇게 늘어서 여기를 꽉 있게 돼서는 이때부터는 절에 카타고 공통 흙이 많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단수치고 요거하고 이 장면에서 여기다 뒀으면 흙이 훨씬 좋은데 홍기표 5단이 너무 강하게 여기를 뒀어요. 지금도 당연히 흙이 좋긴 한데 조금 여기 나와 끊기는 뒷맛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메웠는데 여기 메운 수가 이쪽 세력을 보면 깔끔하긴 한데 집을 생각한다면 이쪽을 둬서 이 돌을 좀 보강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요걸 하면은 이걸 당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공격하고 또 나와서 끊고요. 그러면 늘때 여기를 두고 이걸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이 싸움을 홍기표 구단이나 리시아나 구단 중에서 누가 더 싸움을 잘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투예요. 이 형태는 백대마도 못 살고 흑대마도 못 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이 장면이 홍기표 구단이 꽤 좋을 때니까. 불리한 리시아노는 이렇게 싸우는 걸 선택하는 게 올바른 거죠. 불리한데 그냥 앉아서 지는 그 길, 굶어 죽는 길,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똑같으면은 원래 바둑의 그거로는 맞아 죽는 쪽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쪽보다는. 바둑 내용으로만 따졌을 때. 그래서 요거는 좀 이상한 선택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기를 둬서 이쪽을 갈라침을 하니까 이 백대마를 계속 공격하면서 흙이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원래는 리시 하나가 더 곤란한 건데 요걸 젖혔을 때 흙이 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올 때 여기 쌍이 있어서 바깥에 흙이 약점이 없죠. 여기 끓을 때 여기 나가면 지금 이 흙대만은 요한점을 그 거의 잡은 거라서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보강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면 여기 보강하고요. 그럼 이게 세력이 돼서 얘가 도망가는 동안에 여기 자연스럽게 깰 수가 있어요. 하변의 백세력을. 그럼 이거는 흙이 한 8집? 뭐 이렇게 많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면은 그때 여기를 나가서 여기 또그 패를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5의 돌이 놓여서 늘어진 패가 아니라 단패가 돼요. 이렇게 되고 둘 때, 이렇게 두고, 여기를 메우고, 여기 두고요. 이거 될 때, 여기 두고, 이렇게 하면 단패가 되죠. 근데 여기서 묘미가 있는 게 단패를 안 들어가고 패맛을 남겨놓고 이런 데를 두면은 백이 굉장히 괴롭죠. 뭐 거의 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마지막 리시 하나의 패착 같은 수가 등장했어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지금 홍기표 구단이 잘못 뒀기 때문에 여기를 패싸움 맛을 하면서 이건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수습하면 불리한 대로 불리하지만 불리해요. 여기는 한숨 늘어진 패 모양이 있는 거고 요 백대만만 잘 수습하고 여기 집으로 이렇게 하면은 불리하지만 그래도 패맛을 남겨놔야 되는데 실전은 여기에서 중앙을 잇는 바람에 여기를 찔러갖고 요 흙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살아갈 수가 있지만 살아가는 게 부수 같은 느낌이고 흙대마가 살아가 버리면은 잡혔던 거였잖아요. 원래 흙이. 그러니까 백은 얘를 잡아놓고 했어야 되는데 각생식으로 돼서는 흙이 한번 넣어두면 각생도 아니라 이제 거꾸로 백이 잡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막지 않은 게 패착이었다. 이렇게 나중에는 중앙으로 반격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이미 차이가 벌어져서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길 젖힌 수로 사실은 요쪽으로 뒀으면 더 많이 차이 났어요. 이거는 한 10집 차이 납니다. 요거 둘 때요. 여길 찌르고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독특한 수인데 인공지능이니까 발견한 수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한 점을 잡으면 여기 이길 때 요거 뚫어서 요쪽은 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백이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요거 이제 다 잡힌 거거든요. 요쪽 사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씌우면 요걸 따요. 그럼 패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하나 들여다봐 놓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좌변에서 살면 이게 손톱만큼 조그맣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집으로 짭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한 11집 우세에서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은 이쪽으로 젖혀서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여기 끄는 수가 사실은 좀 무리한 수예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지금 흙이 조금 양보한 것도 있고 여기 실수한 것도 몇번 있고 그래서 네집반 정도까지 차이가 꽤 좁혀져 갖고 조금은 추격할 가능성이 약간 있다 정도였는데 이거를 안 두고 끊었거든요. 그러면 흙이 이걸 먹어 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 교환이 백의 대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 한 8집? 뭐 가깝게 굉장히 우세한 거로 나오는데 실전은 여기 안 늘고 끊었다고 여기를 막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백이 여기 늘고 연결했는데 요 교환이 흙이 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한 조금 차이가 좁혀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그 홍기표 구단이 그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 하변에서 수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겁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귀를 젖혀서 이 패를 강행한 게 인공지능의 추천이거나 블루스팟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차이를 더 벌립니다. 왜냐면 패감이 100이 없어요. 그래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감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안 받고 뭐 요렇게 패를 해소하든 이렇게 패를 해소하든 하고 여기다 놓을 때 이렇게 집을 지키고 두는 게 집으로는 좀 차이를 좀 좁히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져요. 근데 한 6집 정도 불리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둔것 같긴 한데
패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패싸움을 하는데 이 패감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끊고 계속 나오는 거를. 결과적으로 이거까지 한점 끊어갖고 이렇게 패싸움이 계속 진행돼서 다 받아주죠. 백이 쓰는 건 흑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따내니까 여기를 너무 크게 살았죠. 요만큼 뚫은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요 흑이 다시 요 백은 살려줬지만 흑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둬갖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아와서 이게 집이 다 깨져갖고 흑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승리가 굳어졌고요. 이 이후의 수수는 사실 승부하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계속 두는 거죠. 아쉬우니까 안 던지는 것뿐이지 승부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둬서 한참 더 둬요. 이후로도. 뭐 던지는 거를 그렇게 잘하는 기사는 아니었던 거로 보입니다. 아니면 뭐 내가 대기대 그렇게 자주 못 나오는데 홍기표 같은 선수한테 지면 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홍기표 구단이 잘 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구나 서로 듣보잡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둬서 예, 다 뒀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찝으니까 이제 던졌는데 던졌을 때는 홍기표 구단이 한 5집 정도 이겼습니다. 홍기표 구단이 이 바둑은 굉장히 잘 뒀다. 근데 초반에 그 바둑 내용을 보면 리시아나우가 기풍적으로 거의 인공지능처럼 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바둑이고요. 이 바둑의 절의 승률표만 잠깐 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승률 그래프 그 왔다 갔다 하다 여기 순간부터 그 실수를 했잖아요. 요 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이후로는 홍기표 구단이 완승을 한 모습이고요. 적합도를 보면 이때도 리시아나우의 적합도는 무려 62.7%예요. 오히려 이긴 홍기표 구단은 54.1%고 리시아나우는 인공지능 적중률 적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참사 현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실수가 좀 백이 너무 많아서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25%대로 떨어진 게두 번이나 있잖아요. 세 번이네요, 세 번. 그런데 반면에 홍기표 구단은 제일 많이 떨어진 게 18.5%인데 이때는 이미 이겨 있을 때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바둑이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2년 6개월 정도 전에 리시아나우 구단, 아직 건공지능이라는 칭호를 얻기 전에 리시아나우 구단의 바둑. 기풍적으로는 이때도 많이 인공지능 쪽에 가까웠었다. 요걸 느낄 수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